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한대요. 그리고 또 많이 넣으면 적게 받을 것 같아. MZ세대 입장에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MZ세대 어떻게 지금 뭐 당장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공적연금은 아, 나안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대신 이제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고 제가 그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 대신 뭐냐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퇴직금의 어떤 그 기본은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네. MZ세대라고 해서 네.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단 그쵸. 말이에요.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 네. 그럼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개인연금이나 금융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약간 불안하다면 네. 선배들이 공적연금하고 이런 균형을 잃었던 것보다는 공적연금이 약간 약해지니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의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금융상품을, 노후 상품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연평균 한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정도의 공부와 경험과 노력은 하셔야죠. 그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그 연금 상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일찍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뭐, 저번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 또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보험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좋냐면 젊은 분들한테 우리 대표적인 연금 계좌가, 연금 저축 펀드하고 IRP라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연간. 물론 젊으신 분들이 900만 원을 풀로 채울 필요도 없고, 채워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액공제 받으려고 거기다 돈을 다 넣었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깨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렇죠? 16.5%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뭐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16.5% 추징 나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상품을 이용을 하면 일단 복리의 힘을 저희가 믿어야 되고, 그걸 연평균 5%씩 꾸준히 간다 그러면 사업비도 뭐 거의 뭐 보험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뭐냐면 5,500만 원 연봉으로, 사업소득자는 한 4,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바로 환급을 해줘.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어떤 금융상품이 16.5%짜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이 어딨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애는 500%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5% 올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소박한 목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꾸준하게만 지킨다면, 복리임을 믿으시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퇴직한 후에 네. 누리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IRP를 이용할 경우에 16.5%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익률을. 대신 뭐냐면, 네.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래서 그거 풀로 채웠다가 네. 나중에 집살 때, 아니면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때 깨면, 네. 먹은 거다 토해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고, 저는 그냥 보통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 한30% 정도 급여에 네, 급여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국민연금 9%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8.3%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연금으로 한 12.7%거든요. 그럼 2.7%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한 10% 정도만 스타트를 하고, 이 스타트를 하는 거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좋은 상품을 골라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승진할 때 있잖아요. 네. 이러면 급여가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대부분 이 올라간 금액이 지출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올라간 금액에 10% 정도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한다면, 특근무와 우리 퇴산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시간, 노후 준비는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거든요.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 시간에 수익률 5%만 연평균 더하면 나중에 네. 공적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메꿀 수 있다는 거.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냐면 네. 개인연금 준비는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IRP 말고 또딴게뭐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그두 개를 뭐냐면 연간 900만 원 넣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숫자니까 네. 뭐 저는 그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지금부터 그두 가지 상품을 가입해라.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으면 네. 연금저축펀드를, 그다음에 약간 보수적인 거를 섞으려면 네. IRP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에 100% 투자할 수 있고 네네. IRP는 뭐냐면 주식형에 70%까지밖에 투자 못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원리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아니면 파산결합자산채 그다음에 즉 보험사 상품도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하고 적은 금액만 그래도 ETF나 펀드 이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해나간다면 나중에 그 금액이 많이 불어나겠죠. 요즘 MZ세대들의 그 관심사는 영끌에서 집을 일단 마련하잖아요. 네. 이거는 좀 너무 치명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집은 내 집 마련은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목표고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예를 들어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 주식의 어떤 그 구루라는 사람들도 일단 내 집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내 집 마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거기다만 목표를 두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부채를 왕창 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하겠어요. 다음 목표는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몇 년이 흘러가 있겠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40대 다 쓸 돈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50대에서 노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MZ세대라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요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결혼할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 보증금도 필요하실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 비용이나 교육 비용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내 집 마련이 들어가고 내 집 마련을 뭐냐면 내 돈 다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게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부동산의 한 40% 정도를 대출을 지는 게 맥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집 마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애들 대학 학자금도 있을 거고 부부의 노후 생활비도 있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오지만 뭐냐면 동시에 출발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다음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갖고 모든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달리해서 스타트를 하면 내 집 마련하고 대출 다 갚았을 때 조금씩 하던 은퇴 자금도 시간이 10년, 15년 후에는 티끌모아 아까 태산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쌓여가는 건데 만약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올인해버리면 내 집 다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 부채 갚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50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게 티끌을 계속 모아간다는 게 몇십 년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 서울 아파트나 가져가자. 가져가면 이거 어쨌거나 뭐 10억, 20억 될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뭐 평균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그러면은 내가 어쨌거나 노후에 뭐 영끌해서 부채 없어 이제 평생 보내면은 50살, 55살에 퇴직했을 때 야 나는 어쨌거나 아파트 부채가 없으니까 순자산 10억 있겠구나. 그 이걸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생각 좀 뭐 단점이 있나요? 좀 심하게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55세 됐을 때, 지금 같은 가치를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니까 뭐냐면, 불확실한 거에 다 올인해버리면, 만약에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간다면, 그게 올바른 어떤 투자법이 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돼서 옛날에 일본의 뭐 부동산 폭락하듯이 아니 왜냐면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인구도 감소되고 생산력도 감소되고 노인 인구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다면 나는 그럼 집 한 채만 딸랑 있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저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실천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산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300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불확실한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55세 될 때 퇴직할 때까지 부채까지 다 해서 순자산으로 서울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값이 지금의 집값과 다르다면 그때 무슨 수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나이에 이제 50대, 60대 분들 중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진짜 뭐 부채는 없어. 순자산으로 서울 아파트 하나 있어.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요?
그냥 순자산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다. 예. 나머지 돈은 없다. 그렇죠. 크게 없는 거죠 이제. 뭐. 아 그러면 생활비가 없다. 노후 생활비가. 연금은 막 좀 받을 수 있겠죠. 연금 예. 한 얼마나 받냐도 중요한 거죠. 네, 뭐 평균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 그냥 생활할 정도로. 네. 아 그럼 그 집에서 사시면서 그 생활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네. 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 보통은 뭐냐면 내가 살던 데서 은퇴했다고 퇴직했다고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내 평형을 좀 줄여서 같은 네. 지역에서 네. 이렇게 하면 시세 차익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현금화가 네. 네. 이걸 갖고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니 난 그래도 애들 놀러 오고 애들도 자고 가야 되고 하니까 이 동네 말고 좀 외곽에 가서 네. 좀 큰 평형으로 같은 평형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또 현금이 생기겠죠. 네. 그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네. 주택연금에 집어넣으면 네. 이게 연금은 아니고 모기지예요. 그쵸? 사실은 예. 영모기지니까 예. 이렇게 가면 최소한 내가 이사 가지 않고 이 집에서는 살면서 네. 주택연금의 어떤 걸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살 수 있겠지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은 네. 만약에 생활비도 충분하다. 네.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있다. 네. 그럼 나 그냥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그냥 그 살 것 같은데? 그냥 살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래서 연금이 부족해지면 네. 내 집을 그냥 저기 주택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가장 많이 선택한 건 뭔가 다운사이징인가요? 아니면 좀 지역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영모기지를 가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네. 뭐냐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쵸. 게 많았어요. 네. 특히 부모님 세대보다는 네. 자녀 세대들이. 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뭐냐면 집 한 채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 네. 그 생각이 남성보다는 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강해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점점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모가 집이 하나 집만 있고 연금도 별로 없고 네. 준비된 게 공적연금 받으신 분들 평균 보면 아까 6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밖에 없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각출을 해갖고 네. 부모님 생활비를 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 부모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쵸. 예.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 우리 은퇴 생활 때문에 해서 눈치 보게 되잖아요. 네, 성내민다는 느낌. 그렇죠. 예.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뭐냐면 그만큼을 각출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나 은퇴 그쵸. 준비하는데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오히려 네. 주택연금을 넣어놓고 네. 부모님이 아주 오래오래 사시면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네. 부부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정말 장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네. 그때까지 뭐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집 걱정도 안 하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사망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 10억짜리 집 넣었다. 시가로. 그러면 한 5억 정도 부모님이 찾아서 쓰고 돌아가셨다. 그럼 남은 5억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택연금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제도가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지만 네. 집값이 만약에 예상대로 물가상승 정도로 네. 올라가지 않고 네. 거꾸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인지는 좀 긴가민가하고 만약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연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네. 아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그래도 주택연금에 좀 긍정적이신 건가요? 저는 나중에 놓을 때 네. 집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최후의 수단이다, 근데 그거.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네. 이런 거예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네. 한 사람이 55세를 넘으면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네. 저는 이제 55세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프가, 아내가 네. 저보다 4살 어려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54세니까 그럼 이 친구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70세 때 만약에 연금을 넣는 거하고 네. 54세에 넣는 거하고는 네. 받는 금액이 여기를 한 30만 원이라면 네. 여기 한 110만 원,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거는 평균 수명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때부터 받아서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정말 나중에 이제 공적연금은 계속 똑같이 나오지만 네, 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소진되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주택연금을 넣어서 현금으로 창출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총액은 똑같더라도 그렇죠. 전체 수령액은 평균 수명 기준에서 같을지라도 네. 너무 빨리 신청하면 뭐냐면 금액이 작으니까 보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금액이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안 돼요.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바꾸는 방법은 해지해야 되는데 네. 해지하면 뭐냐면 그때까지 받았던 토해내야 되잖아요. 연금 다 내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증비용.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출 이율까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 많지 않은 데서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거 다시 재가입하려면 3년 걸려요. 아. 네.